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6번하고 7번에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137페이지로 가시면은, 일단 이자율의 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요게 이제 이 이자율이 설정이 되게 되면, 실질이자 기대인플레이션에다가 이 위험 보상률을 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금리는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이 높죠. 왜냐면 인플레를 중간에 반영을 할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높게 잡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처음 대출 시점에서는 자, 변동이 높다, 고정이 높다. 고정이 높죠. 그죠? 그래서 고정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설정을 한다는 거죠. 자,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정금리는 어떻게 잡냐면, 자, 그 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자율이 이제 명목이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고정금리를 얘기를 하죠. 4%로 이제 계약을 했다. 그 은행이 실질이자가 있겠죠, 그죠? 은행이 받는 실질이자가 있고요. 이자율이 있고, 은행이 아니오매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 보상률을 더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보상률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더하겠죠,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를 예상이라고도 합니다. 예상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율을 더한다.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 자, 그러면은 은행이 대출자가 위험한 게 밑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다 은행 위험이거든요. 그럼 대출 실행 후에 차입자의 소득 감소로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감소되면 못 갚잖아요. 또 담보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변동 위험과 조기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두 가지 이제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은, 자, 이 명목 이자가 지금 4%가 고정돼 있다면, 이게 저당 이자율이 고정돼 있다면 시장 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조기 상환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시장 금리가 대출 약정보다 낮을 때 생기겠죠, 그죠? 이제 이게 대출 이자라면, 대출 금리라고 한다면, 대출 약정 금리. 만약에 시장 금리가 4%가 아니라 시장 금리가 2%로 떨어지게 되면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입자는 조기 상환을 합니다.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자가 그만큼 위험하겠죠.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그만큼 조기 상환 위험을 대출자가 안고 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 금리 하락은 조기 상환이 나타나겠고, 근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높아져요. 반대로 그럼 시장 금리가 뭐 7%로 상승한다. 그러면 조기 상환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게 되면 은행이 그냥입니까? 수익이 악화됩니까?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라고 해요. 금리 위험. 그래서 이자율 위험이다. 금리 위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기 상환 위험이 더잘 주제가 돼요.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은 두 번째, 시장 금리가 대출 약정보다 어떻게 할 때? 낮을 때.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요. 금리 변동은 어떻게 돼?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대출 채권의 가치는 또 하락하게 되니까 그만큼 고정금리가 더 크겠죠. 넘겨봅니다.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유동화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주죠. 그럼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도날 수 있잖아. 그럼 대출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할 때 손실이 올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왜이 채권을 유동화시키죠. 공사에 대해서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기간 불일치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을 말합니다. 그죠?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법적은 법이 바뀌면 또 은행이 위험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럼 위험한 만큼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플레를 반영해야 되니까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 변동보다 낮다, 더 높다, 높겠죠. 자, 그럼 변동은 이제 차입자한테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키죠. 그래서 차입자의 채무 이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럼 차입자가 대출 금리를 이제 우리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설정할 때 거기 보시면은 이제 미리 맨 밑에 보시면 지표하고 가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지표.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이라고
가상금리를 더하거든요. 가상금리. 기준금리라는 것은 예금이자율을 적용시켜요. 예금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은행은 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연체 실적에 따라서 항상 고정된 상태에서 이 기준금리를 바꾸겠죠. 그래서 CD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는 3개월이었고, 자, 그 다음에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죠. 이 CD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픽스가 더 길어요. 글씨도 길고. 그럼 코픽스 금리가 더 짧다, 유동기가 길다. 길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자, 그럼 우리가 고정금리는 배웠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138페이지 펜들어 보시면은, 자, 고정금리는 담보대출의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동일하죠. 시장금리 변동이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로 만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을 때 대출기간이 불리해지죠. 근데 시장금리가 대출보다 낮을 때는 차입자가 불리하죠. 그 차입자가 무슨 상환이에요? 차기자의 조기상환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대출기간을 고정금리 대출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하는 경우보다 초기금리가 낮다 높다 높고, 조기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차입자의 벌칙 조기상환수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래서 여긴 좀 안 나왔지만 이따 제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실질이자에다가 예상인플레를 더해요. 자, 제 문제 나와 있는데요. 예상인플레율을 더하면, 자, 은행이, 자, 실질적으로는 3%고 예상이 1%를 예상했다 그러면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명목에서 예상을 뺀 거예요. 명목이 4%고 거기서 예상인플레를 1% 빼니까 3%가 되죠. 근데 그냥요, 이따가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상하지 못하는 인플레가 1%면 이거를 저기서는 우리가 못 도와잖아요. 명목은 반 바뀌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지가 먹는 이자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실질 이자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금리는 안 바뀌니까 실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크면 대출기간이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죠. 그래서 이따가 금융기관이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가 이익을 보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따가 제가 문제가 나왔고요. 그 변동은 밑에 가시면은 이자의 변동 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거죠. 그래서 보통 고정의 저당 대부 방법의 이자의 변동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지만 우리가 변동은 이제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CD가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는데 요즘은 코픽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가 대부분이다? 저자분이 쓰신 건 옛날 기준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코픽스를 빌리기 때문에 코픽스 많이 써요. 요즘은. 일반적 일정 기간마다 금리 조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이제 요소에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은행은 조정 주기를 짧게 할수록 좋죠. 좀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전가시켜요? 차입자에서 덜 전가시킨다, 더 전가시킨다, 더. 변동금리 저당 대출에서는 금리 위험이 차입자한테 대부분 전가되죠. 그럼 고정보다는 초기 이자가 낮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자, 차입자가 채무행하기 때문에 금리 상한선을 설정해요. 자, 금리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이상은 못 올려받거든요. 누굴 위한 거죠? 차입자. 그래서 금리 상한 변동 금리 대출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오늘 문제 6번하고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6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오른 것은 CD금리가 기준금리죠. 그럼 얘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금리도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기억하시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출 시점이 높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수요자는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정상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대출금리가 고정이죠. 그러면 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채무행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위험하니까 금리도 높아진다. 자 7번의 정답은 틀린 건 1번인데 우리가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 자 1억을 빌려서 연 12%면은 120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이자가 또 붙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에 받는 게 나아요? 이거를 네 번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자가 또 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사이에 나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자, 이번은 좀 전에 그 면목 이자는 어떻게 돼요? 시장 실질에다가 위험의 대가 기대 인플레를 더하죠. 변동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합친 거죠. 자, 4번. 변동금리는 이자 종류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되고, CD는 변동금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럼 갑니다. 139페이지로 가시면은,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건 별표로 3개 치기 바랍니다. 무조건 떠요. 10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 상환 방법으로서, 자, 금액을, 융자액을 1000만 원 잡고, 융자기간 10년, 고정금리가 10%라면, 자 거치기간에 이자만 내고 상환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상환이 돼요? 아직 상환이 안 됐어요. 이자가 높죠? 그래서 이자가 제일 높고요.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그러면 첫 번째에 초기에 원리금이 세죠? 세고 점점 줄어드니까 체증식입니까? 체감식입니까? 체감식이 되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러면 글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입니다. 자 그럼 원리금 균등상환이에요. 원리금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죠. 얘나 얘나 상환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 이자가 어떻게 제일 많고 점점 이자가 감소하겠죠. 초기에는 원금이 많겠죠. 많고 원금이 점점 많아지겠죠.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원리금 균등 상한액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죠. 융자액에다가 무슨 상수?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할 때 써요. 원리금 균등할 때 써요. 원리금 균등할 때 쓰죠.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전체 금액에서 1000만 원에서 기간으로 나눕니다. 10년 나누니까 100만 원씩 상환하겠죠. 만약에 월이다 그러면 12개월로 또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원금을 본다면 100만원씩 상환이 돼요. 100만원씩. 자, 그래서 이제 만원을 빼고 제가 100만원이라고 하고요. 첫 해는 상환이 안 됐죠. 그럼 이자도 100만원을 내야 돼요. 상환이 안 됐어요. 1000만원이 10%니까. 그럼 초기에 원리금이 얼마가 되겠어요? 200만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입니까? 상환이 됩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900에 10% 9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19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하게 되면 200을 빼니까 800이 남죠. 800에 10%는 80만원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100만원씩 빠지니까 10만원씩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100만원이 남으니까 10%니까 11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체감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저당 상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당 상수가 얘가 1000만 원이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0.13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130만 원씩 상환하겠죠. 130만 원,
130만 원, 130만 원. 자, 그럼 전체가 원리금이라면 여기다가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는 당연히 원금 균등이 200이 많아요. 130인데.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는 같습니까? 상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이 똑같고요. 100만 원이 똑같고 빼면 3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라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니까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은 970만 원의 10%는 97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130만 원에서 97만 원 빼면 얼마예요? 제가 할게요. 33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어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는 제가 야매를 나중에 가르쳐 드리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집 할 때 좀 터뜨릴게요. 그죠? 자, 체증식은 젊은 층이죠. 젊은 층은 처음엔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죠. 그래서 젊은, 저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 방식은 체증식 점증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젊은 층에 대한 계층이 소득이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젊은 신혼부부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만 원만 내라 그래요. 그럼 초기서부터 그냥입니까? 금액이 적게 냅니까? 원리금이 200을 내야 되지만 원금도 안 냈고 이자도 다 안 냈죠.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이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104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마이너스 상환에 부의 상환이 발생되겠죠. 이게 체증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본다면 얘는 초기에 60만 원, 얘는 200만 원, 130만 원이니까 원금 균등이 제일 먼저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두 가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 이제 다 커버가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자, 초기하고 후기입니다. 자, 이게 금액이죠. 그럼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염리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그냥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처음부터 130, 마진 130이죠? 그 다음에 체증식을 보세요. 체증식은 처음엔 적게 내잖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원금 균등. 그래서 원금 균등은 초기에 많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 초기에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초기에 얘가 많고 얘 많고 반대 가겠죠, 그죠? 근데 차입자하고 대출자는 달라집니다. 자, 차입자는 초기서부터 원리금 부담이 크겠죠? 근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냥요, 원금을 빨리 회수해요. 안전하기 때문에 얘는 안전성 면에서는 회수 위험이 낮다는 거죠. 잔금이 나와요, 잔금. 잔금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잔금의 그래프입니다. 초기서부터 후기까지가 잔금에 대한 모습이 틀린데, 초기서부터 후기까지인데요. 초기서부터 후기까지다.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잔액도 균등하게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이 잔액이 균등하게 이렇게 이렇게 백만 원씩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초기는 그냥요 원금을 적게밖에 안 갚았죠. 그럼 잔액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죠? 잔액이.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처음엔 잔액이 조금 줄다가 나중에 가서 많이 줄죠. 근데 희한한 게 체증식 상환 방식은 중간에 이렇게 뚫렸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높아집니다. 104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환이었죠? 부의 상환이 되겠죠. 초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중도 상환 시 잔액이 제일 많은 건 누가 제일 많겠어요? 체증식이죠. 잔액이 많다는 거는 납부할 금액도 높다는 겁니다. 누적이 액이 더 커요. 그다음 중간에 무슨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어떤 게 잔액이 제일 작겠어요? 원금이죠. 중도 상환.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책을 다 살펴보도록 하죠. 펜 들어보세요. 자, 129페이지 가시면 원금 균등부터 나왔네요. 원금은 저당 원금 상환 기간 나눠서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매기간말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죠. 자, 2번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가 감소하죠.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이에요. 그럼 원금과 이자가 초기에 많죠? 후기로 갈수록 적어지고요. 넘깁니다.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매기간 원금과 이자 합계가 저당 지불액이 균등하죠. 그럼 원리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저당 대부액에다가 저당 상수에서 원리금 구했고 저당 상수를 이용했죠. 저당 지불액을 계산하고 저당 잔금에다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 지급액이 나옵니다. 그 원금 상환액은 저당 지불에다가 이자 지급을 공제해야지만 나오겠죠. 자, 상환 기간 동안에 저당 지불액 원리금 중에서 기간 초에 이자 지급 비중이 높죠. 원금 상환 비중이 낮죠. 근데 기간이 갈수록 이자 비중은 어떻게 돼요? 급감하고 원금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저당 기간 중 원가 이자가 전액 상환한다는 방법입니다. 그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130이 200보다 낮았잖아요. 그럼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한테 보다 적합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입자 소득과 담보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많이 내게 되면 못 갚잖아요. 근데 조금씩 내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좀 낮겠다는 얘기죠. 자, 점증식 갑니다. 자, 점증식은 저당 지불액이 대출 초기에 적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커지죠.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액으로 시작해서 차입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속도를 감안해서 사전에 합의한 예정대로 증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죠. 자, 2번 몇 표. 미래 소득이 확실한 늙은 젊은. 이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길수록 짧을수록 차입자한테 이용하기가 적합하죠. 그래서 이따 긴 조정주기가 아니라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거든요. 차입자한테. 주택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고 차입자 소득 증가에 상환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은 더 커지겠죠. 초기에도 이자 지급액이 못 미치죠. 그럼 저당 잔금이 올라갔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뻥 올라간 게 무슨 상환이다? 부의 상환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차입자의 첫해 월불효액이 가장 많으며 첫해 월불효액 납부 후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거는 어떤 게 적어요? 원금이고 대출 실행 시점에 DTI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일단 이제 이거 다음에 할 건데 DTI는 D를 I로 나눠서 연소득 때문에 원리금이에요. 그럼 이 원리금이 제일 센 게 무슨 균등입니까?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거가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 되고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된 시점에 대출 비율이라고 되어 있나? 자, 이건 잔금 비율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비율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대출 실행 후 10년이 됐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7천만 원 빌렸는데 1억에 지금 2천만 원 갚았어. 그럼 5천만 원 남았네? 그럼 70%야 50%야? 50% 된 거죠. 분위기 안 좋아? 다시 올게. 그냥이야 기간이 지났어. 지났으면 네 대출 비율은 처음에 빌린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액을 중도 상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그럼 중도 상한액이 가장 적은 건 누구다? 원금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나오니까 멍하잖아요. 근데 초기에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억에 7천만 원 빌렸으면 내가 지금 2천 갚았으면 50%만 남았잖아요. 그럼 대출 비율이 더 낮아졌잖아요. 그럼 잔금 비율이라고 봐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잔액이 가장 낮게 남아요? 원금 균등액이겠죠. 이게 기출입니다. 이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되게 어렵게 나왔고. 자, 3번은 대출자 측이죠. 대출자는 빨리 해소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보다는 적죠. 빨리 회수하니까. 자,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 초기의 원리금 지불액이 적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에 비해 대출 초기의 소득이 낮은 차입자한테 유리하죠.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 저당 잔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많죠. 그런가요? 원리금 균등에 의하면 대출 기간에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중 원금 규모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자, 넘깁니다. 원리금 균등은 점증에 비해 상대적 초기 대출 자금 매수가 빠르죠. 그 다음에 점증은 초기의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보단 작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요 지문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가셔서 8번 문제 풀어봅니다.
8번. 2번이 맞죠?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은 모두 시간에 따라서 이자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증가 아닙니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나 얘나 그냥요 상환이 돼요. 이자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일까요? 미상환 대출 잔액의 크기는 안 지웠어. 어떤 게 제일 많아? 점증, 원리금, 원금. 3번. 최저시급 미래 소득이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은 맞죠?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이 사람이 차입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늙어야 돼, 젊어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자,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면 내내 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기간 입장에선 원리금이 원금에 비해 원금 회수가 느리겠죠. 원리금은 전체 상환 크기에 관계없지만 어떻습니까? 크기 변화 없지만은 후기로 갈수록 원금은 자 이걸 지우니까 거의 지금 완전히 멘붕이 왔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 외우지 말고 나봐봐. 나봐요. 그냥요 이자는 줄어요. 원금은요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갈게. 원리금이 똑같잖아요. 네. 그럼 가면 갈수록 이자가 줄잖아요. 네. 그럼 초기 이자가 많겠죠. 네. 그럼 어떻게 원금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뭐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이제 불안한 게 아까 적어놨을 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원금은 어떻게 된다? 이자는? 감소하죠.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그 LTV DTI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이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되게 편해요. 순당당 아시죠? 나와 이때 나와 또 나와. 그럼 일단은 4번하고 5번을 보시고 자 일단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142페이지로 가볼게요. 142페이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주택입니다. 자 뭐하고 뭐가 있죠? LTV하고 DTI 정 금액을 적용시키죠? LTV는 A를 V로 나누고 DTI는 D로 I로 나눈다. 자 그러면 140페이지 가면은 LTV는 그냥이요. 이거는 물건의 가치예요. 그럼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찾으면 대출금액이 나와요. 소득과는 상관없죠. DTI는 그냥입니까? 연소득 찾으셔야 됩니까? 총부채 상환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죠. 그 기차 부채는 또 원리금에서 까야 돼요. 연소득이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입자 연소득과도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 있죠.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 규모도 좀 늘어나요. 그죠? 왜냐면, 자, 이건 이런 원리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봐봐.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원리금이 나오면 바로 저당 상수로 나눠줍니다. 무슨 상수로 나눠준다? 저당 상수. 그 원리금을 저당 상수로 나눠지게 되면, 자, 저당 상수가, 자, 우리가 기간이 길수록 어떻습니까? 기간이 길수록 이 엿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럼 저당상수 작아져요. 그러면 밑에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대출 기간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바로 갈게요. 바로 5번을 갑니다. 5번을 가셔서 5번에 가시면은 지금 5번의 별표를 오히려 두 개 치시는 게 5번이 숫자만 바꿔서 두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이용은 5번하고 6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상가는 순당당 있었죠. 그건 책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해드릴 때고. 자, 5번은 A씨가 이미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면 대출을 나중에 까야 돼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자, 펜 들어서 제가 하는 대로 LTV 찾고 부동산 가치 찾았어요. LTV가 50. 자, 부동산 평가, 시장가치가 얼마? 5억. 연결시키셨나요? 그럼 얼마 대출? 2억 5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DTI 찾아보세요. 다른 색깔로. 40%인가요? 인컴, 연소득 찾아보세요. 연소득이 6천인가요? 64, 24, 2400이죠. 빨리 무슨 상수로 나눠주셔야 돼요?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0.1이죠? 그럼 2억 4천이죠? 그러면 2억 5천, 2억 4천 적은 금액? 2억 4천을 땡겨주겠죠. 근데 기존 대출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 1억 7천밖에 안 되겠죠. 정답 2번인가요? 네. 여기 가장 유력합니다. 이 숫자만 바꿨다는 거는 또 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형은 4번이 유형이 다릅니다. 4번은 자 갑니다. 갑은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를 대출했다. 기존 대출은 없죠. 그럼 안 까도 돼. 자 그럼 이제 LTV와 DTI를 빨리 고르세요. LTV 찾으세요. LTV가 60%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3억인가요? 그럼 1억 8천인가요? 자 그럼 재밌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DTI를 안 그렸지만 1억 8천하고 1억 8천이 답이거나 1억 8천보다 작은 게 답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럼 답이 몇 번일까? 5번이죠. 뭔 알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출제원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저도 이제 몇 년 있다 출제원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무슨 말이냐? 1억 8천이 답이 되거나 그 밑으로 답이 되겠죠. 1억 8천이 없으면 1억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 LTV를 구하면 LTV를 구하면 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돼요. 근데 이걸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DTI가 몇 퍼센트죠? 40%. 그 다음에 연소득이요. 5천인가요? 그러면 원리금이 2천인가요? 그죠? 근데 보세요. 쭉 읽다 보니까 얘가 사업자금 대출을 이자가 4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여쭤볼게요. 더 빌려줄까요? 덜 빌려줄까요? 그럼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이자가 안 했으면 이걸 까서 가는 거죠. 이자가 400이죠. 그럼 빼면 얼마가 돼요? 1600만 원만 원리금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게 전체가 2000이었잖아요. 2000만 원. 맞아요? 그죠? 근데 2000만 원인데 그냥요 이 안에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적게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400만 원을 2000만 원에서 빼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1600만 원만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너 4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네 소득에서 돈 많이 빌렸으니까 위험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 DTI는 뭐냐면 지금 연소득이 5000만 원이잖아. 연포 봐봐요. 5000만 원에서 만약에 100% 다 해서 얘 5000만 원 다 빌려주면요. 얘는 돈 벌면 그냥이야 다 은행에다 넣어야 돼. 나 대화를 하자. 뭐 먹을 수 있어? 뭘 먹긴 뭘 먹어. 잠자? 잠도 못 자. 어? 그러니까 연 소득에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너 40%만 돈 갚을 수 있는 그런 걸 빌려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높을수록 높을수록 더 많이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이해갔나요? 그럼 얘가 2천만 원만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잖아. 그래? 근데 그냥이야 그 전에 이자를 계속 내고 있어. 너 안 되겠다. 그럼 금액을 높일까 낮출까? 어머 그분 이제 그분이 왔네. 그럼 2천만 원에서 얼마를 까야 돼? 그래. 그럼 얼마만? 1600만 원만 너 갚을 수 있는 걸로 돈 빌려주겠다는 거지. 맞아요? 네. 무슨 상수로 나눠? 저당상수. 근데 저당상수가 보통 0.1로 나오는데 0.16으로 나오는 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16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출제원이 옛날에 1500원 나와서 0.15로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0.1인데 0.16 낸 건 의심. 아 이건 1600이겠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억으로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인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순당당을 아십니까? 그래서 밑에 142페이지. 나도 강의를 해서 참 편해요, 내가. 142페이지 상가 있죠? LTV만 봐요? 부채 감당률을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수지가 부채 감당률 기억하시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143페이지 현금 수지의 융자 금액을 해놓으셨어. 그 유명한 거 알아? 따라서 순당당.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부채감당률과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순영업소득 부채감당 곱하기 저당상수를 외워봐. 안 외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순당당의 원리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넘기셔서 똑같은 문제예요. 제가 풀어드렸던 거. 자, 2번 갑니다. 144페이지 제가 풀어드렸던
그 144페이지 2번이 아니 기본서 프린트에 144페이지가 어디 있어? 자 프린트를 찾으면 어떻게? 자 144페이지는 기본서겠지. 유학집 2번 있어요? 순당당 아시죠? 제가 문헌지 풀었던 답도 똑같은 거예요. 2억 5천, 1억 5천 나오는 거. 자 한번 볼게요. LTV를 찾아볼게요. 자 합니다. 들어보세요. LTV가 몇 퍼센트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시장 가격은요? 5억인가요? 그럼 LTV로는 3억까지만 땡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가는 제가 부채감당률 구하라 그랬죠? 순두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예요.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원리가 들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놨으니까. 부채감당률이 있으면 자 순영업 소득이 있으면은 자 이거를 나누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보세요. 얘가 6이고요. 얘가 3이에요. 얘는 얼마일까요? 2가 되겠지. 그죠? 어. 그럼 따보세요. 밑은 나눈다. 그래서 따보세요. 민나. 민나. 밑은 나눈다는 거예요. 따 민나. 오빠 민나? 오빠 믿어. 자, 그럼 민나는 얘를 이렇게 나눈다. 이게 우리가 원리. 뭐다? 원리.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더산 상수죠. 이 원리거든요. 그런가요? 더산 상수.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순서가 무슨 당당? 순을 뭐로 나누고, 부채감당 나누고, 더당 상수 또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순당당 기억하세요? 순당당.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있다. 그럼 무슨 감당률로 나누고, 부채 감당률. 자, 동영상 들으신 분도 보세요. 나누는 순서는 얘를 먼저 나누고 얘를 나누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당은 저당 상수잖아요. 저당 상수. 근데 야매 연구실에서 연구했는데 이 당은 이 바꿔도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분이 그렇게 안 해주시고 143페이지로 보시면은 143페이지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현금 수지 계산에 융자금액 계산 방식 있어요? 아니 지금 143페이지 가시면은 2번에 현금 수지 기준에 융자금액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순당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은 그 현금 수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아야 돼요. 이 임대료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당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따로 현금 수지 가공기 이용순 아시죠? 거기서 순소득이 커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커야 돼요. 순소득이 커야지만 부채 감당률을 이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현금 수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로 그냥 나누세요 라고 하면 암기가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그 원리는 뭐죠? 얘 나누기 얘 나누기 얘라는 거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무슨 당당으로? 그래서 넘기시면은 자 똑같았어요 예전하고 순영업 소득이 1억이에요. 얼마다? 그럼 자 그러면 저 계산기 드세요. 1 치세요. 1 치시고 부채 감당률이 2죠. 저당 상수가 0.2죠. 그럼 나누세요. 그대로 숫자가 나와요. 나누셨나요? 네. 그럼 2.5가 나오나요? 네. 그건 2억 5천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기존 대출이 1억이 있었죠. 까면 얼마? 1억 5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해놓으니까 더 쉽네요. 그죠? 이렇게 순당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 그 우리가 상가 건물 나왔다? 그 무슨 당당? 일단은 LTV는 구해야 돼요. LTV가 3억이죠.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이 2억 5천이니까 3억으로 봐요. 2억 5천으로 가요. 그러면 순당당만 가시면 안 돼요. LTV부터 먼저 구해야 LTV 금액이 얘랑 비교해서 누가 작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순당당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얘 3억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순당당으로 2억 5천이 나오니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2억 5천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LTV가 2억이면 어떨까요? 2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LTV는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당당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이 동영상 보시면 또 좋은 게 바로 암기한 거죠. 우리가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예로 나누십시오. 절 믿나요? 또 저당상수 나누세요.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쵸? 뭐만 생각나요? 아, 감사합니다. 순당당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해커스나 EBS에다 올려놓으면 저한테 응원해 주더라고요. 야매가 성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도 기대되십니까? 항상 저는 그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이게 확 터지지 않아도 언젠가 성공할 거는 좀 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학문으로서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럼 이거대로 푸는 게 낫습니까? 순당당이 낫습니까? 그냥 순당당 딱 놓고 나누고 딱 걸으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올해 순당당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왜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실문하신 분들은 DSR이라는 게 나왔어요. DSR은 뭐냐면 총 부채예요. 자 지금까지는 DTI는 뭐냐면 DTI는 이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담보 대출만 갔는데 이제는요 그냥입니까 대출을 다 얘기합니까? 다 얘기해요. 그죠?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담보대출을 내고 있는 게 1,000만 원 있다 하면 기존 대출 있잖아요. 까고 주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동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간다는 거죠. 그럼 그냥 제한이 돼요. 아까 2,000에선 1,600만 원, 400만 원 깠잖아요. 더 까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액이 확 줄죠. 이게 DSR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산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할 것 같아요. DSR을. 그죠? 근데 DSR이라는 규제가 언제나 안 풀린다 풀릴 때가 있다. 있죠. 아, 대대파봐요. 정권이 계속 문재인 정권이겠어요? 또 바뀌겠어요. 그러면 DTI가 그때 또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면 DSR이라는 게 위험스러운 게 강사가 처음에 나온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타 문제집에서 낸 계산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검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제 말이 틀려요? 근데 상가는 그냥이야? 상가는 적용이 돼. 되죠. DSR 같은 경우도 지금 이 DTI를 안 따지고 DSR 가는데 상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가에 대한 규제 안 하잖아. 상가 규제합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 나오겠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찍는 거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DTI를 내야 되는데 지금 DTI를 잘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DSR을 많이 쓰거든요. 총부채. 그럼 현행에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취지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좀 전에 안 나왔었어요. 한 1, 2년 정도만 이렇게 빠졌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상가가 나오겠죠.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그냥 제 뜻대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분명히 DTI라는 규제가 더 심해졌고 그죠? 이 상황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건 좀 의미가 없으니 상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가 나올 가능성이 작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번을 꼭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LTV하고 무슨 당담 알면 그러면 다른 수강생보다 빠른 그 계산 방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